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항상 혼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귀엽고 이쁜 미녀분 한번 모시고 제가 같이 한번 밥을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 배가 지금 공복 너무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각 4시 27분입니다 여러분들. 4시 반부터 한번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미녀 게스트 한번 제가 모셔서 같이 한번 식사도 좀 하고, 정말 또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 제가 또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는 그런 자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100% 리얼쇼! 100% 리얼로 갑니다. 여기는 신사동 가르르르스길. 네, 미녀분 계신데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 여기 가로수길에 있는 맛집을 좀 찾고 있거든요. 왠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뭔가 인스타그램에 샵 맛집, 예, 맛집 한 곳만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샵 맛집, 샵 출발 연수, 샵 꿀잼 감사합니다. 첫 번째 까임, 몇 번 까이는지도 한번.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전에 한리산에 계셨죠? 아까 한리산에 계신 거 봤어요. 저도 아까 저기서 커피 마셨거든요. 예, 맛집계의 거장, 예, 홍콩 반점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왠지 느낌이 가로수길에 있는 맛집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살짝 인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굉장히 이거 마스크를 하셨지만 미모가 확실히 뭔가 보이는 그런 느낌. 가로수길에 있는 맛집을 하나만. 저기 초밥집. 오늘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그 흰 마스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로수길 미녀분들에게 제가 초밥을 사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 안 되실까요? 멀리서 손만 한번 들어서 멀리 손만 한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출발 연수라고 한번 봐주세요. 본인 나온 것도 꼭 봐주시고 아시겠죠? 예. 제가 잠깐만 좀 멈춰가지고요. 일단 뭔가 좀 드시. 많이 바쁘신가요? 지금 걸음걸이 되게 여유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검정색 의상을 가장 좀 잘 소화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예, 민망하신 건가요? 저도 민망하네요. 예, 손톱과 가방의 컬러가 잘.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꼭 함께 식사할 만한 분 한번 꼭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놀라셨나요? 예. 저도 거울 보면 많이 놀라거든요. 제 얼굴 보면서 이딴 게 다 있지? 하면서 저도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꼬깍콜은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예,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요. 그렇죠. 꼬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번 까였지? 오늘 가로수길에서 가장 원피스가 어울리는 분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상품도 드리고 좋은 추억도 안겨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지금 바빠가지고.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별로 안 바빠. 저 보자마자 바빠지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왕십리로 알겠습니다. 네. 손만 한번, 손 한번 괜찮아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자꾸 까요. 아직 괜찮아. 우리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절대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네. 저를 알아보신 거 맞으시죠? 네. 인사만 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나오지도 않는데 인사를 여기. 안녕하세요. 손만 나왔어요 되게. 사람 있어요? 있죠. 아, 사람 있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지금. 27명 보고 있잖아요. 아. 지금 눈 나오고 있고. 채팅 이렇게 올리면 딱 이렇게 채팅. 목소리 이뻐요. 올라오고 있고. 맞네. 맞잖아요. 신기해요. 목소리가 어디 분이세요? 대구 사람. 대구 사람. 아, 그렇구나. 역시 여러분들 대구에 미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좀 예외네요. 영맥이는 예. 아, 농담.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예. 혹시 식사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빡세네. 여기 여성분 한번.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혹시 아까 제가 말 거는 거 보셨나요, 혹시? 아, 너무 민망하신가요? 저도 민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밖에 안 했습니다. 인사돌 플러스. 이분 단발머리 잘 어울리신다.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로수길에서 단발머리를 가장 잘 소화하신 분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좋은 추억도 드리고 뭔가 이런 또 라이브의 그런 뭔가 묘미 알려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니 단발머리가 좀 잘 어울린다는 그런 수식어에 대해서 좀 약간 인정하시는 편이신가요? 살짝 나왔어도 괜찮겠죠? 인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막 올라오고 계시고. 오, 이거는 그만큼 이쁘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평소에 좀 단발머리를 좀 많이 하셨나요?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22살. 야, 너무 동안인 게 저는 22까지 안 봤어요. 많아봤자 21살로 봤거든요. 친구와 약속 몇 시쯤에? 이제 곧 만나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성분들에게 제가 오늘 밥을 사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친구분과 약속을 꼭 친구분과 딱 단 둘이서 무조건 단 둘이서 드시는 자리인가요 혹시? 네. 아쉽네.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의 패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잘 분방한가요? 이쁜 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블랙 의상이 가장 좀 잘 어울리시는 분들. 알았죠? 예? 아 바쁘신가요? 저 때문에 바쁘신 건 아니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유튜브 출발 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에서 검정 모자를 가장 소화를 잘하신 분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상품도 드리고 좋은 추억을 안겨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합니다. 검정 모자 이렇게 소화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셨지만 검정 모자 마스크를 뭔가 약간 그런 연예인 약간 그 동네 잠깐 나온 그런 느낌. 저희가 잠깐만 좀 멈춰서 제가 조금만 네. 이렇게 또 인터뷰도 좀 하고 네. 아니 근데 되게 그늘에서 오케이 날씨가 더우니까 인사만 괜찮죠? 인사만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로수길 어떤 일로 나오셨나요? 실례지만 아 그냥 구경하려고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라이브인데요 댓글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블랙앤화이트 국정원 이어폰이가 나오고 그렇죠 예. 파란 모자 그 새끼 조심해 이러면서 그렇죠. 되게 패션 심플하신데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신다 느낌 자체는. 아, 좀 많이 먹었다 느낄 수도 있는 좀 그런 나일 수도 있겠다. 어, 맞아요. 상처 회복의 속도.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한테 겪나. 아하, 마데카솔을 발라도 새살이 바로 돋지 않고. 젖어요. 과학이에요. 유아랑 초등 영재학원 이런 거여가지고. 아, 칼카나마 아라철리. 아직 그 준합수구 수은백금. 유아예요, 유아. 아, 유아예요? 그럼 이제 리트머스 종이 해가지고 보라색 나오는지 뭐 이 정도 비커에다가 물이랑 그렇죠 그 기름 한번 섞어보고 왔잖아요. 깔때기에다가 모래 해가지고 왔잖아요. 넣었을 때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고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더더욱 과학 선생님에게만 오늘 제가 밥을 사드리는 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네. 식사 대접하는 거 어떨까요? 죄송한데 지금 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그럼 제가 우리 미모의 여성분에게 차를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파이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4시 반에 시작을 해서 현재 시각 여러분들 5시 2분 여러분들 원하시는 미션 성공했습니다. 미션 성공!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미션 성공! 오케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주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저 처음 보시죠? 네. 맞죠? 저 채널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 잘 몰라요. 유튜브 출발연수입니다. 출발연수고 일단 여러분들 같이 한번 커피숍 한번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러 제가 이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하시죠. 가시죠. 원래 집은 어디 쪽이세요? 집은 저기 경기도 성남이에요. 아 성남? 네. 야 이분 되게 양심적이다. 원래 약간 그 이제 뭐 모란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디 뭐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 어디 사세요? 그냥 저기 분당이라 그러거든. 경북에 단독으로 알아요? 알죠 그럼요. 아 그래요? 아 단독으로 아 단독으로 그러면 저기가 거기가 중원동인가? 동은 상대원동인가 거기가? 금광동이에요. 아 금광동 그렇죠. 아 금광동 알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 예전에 금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진짜로? 아 당연히 가짜죠. 이런 거 좋아하시네. 한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커피를 한 잔 대접하러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커피 한 잔 대접하려.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별로인 것 같고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보자. 그쪽에 시간은 괜찮으시죠? 네. 맞죠? 오늘 만약에 이렇게 저랑 이런 자리가 안 됐으면 어떤 좀 플랜이 계획이 되셨나요 원래는? 아 원래는 예 여기 그 주디앤폴이라고 예 주얼리 샵이 예예 예. 주름이 생겨가지고 그거 보러 가려고 구경하러 가려고. 아 주얼리 샵에 네. 그렇죠. 어, 역시 여러분들 되게 고급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은빵이라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금은빵이라는데 주얼리 샵 굉장히 뭔가 럭셔리한 단어. 좋습니다. 차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유튜버 구석에서 한 손님도 괜찮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전혀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또 즉석 게스트분 일단 모셨습니다.